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은 강원랜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 휴장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대책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강원랜드 언론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태균 대표 이사께서도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또 그에 걸맞는 개인 역량 강화를 주문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런 도약을 바탕으로 패트법을 지속성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 등 일반 영업장 휴장 연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휴장 연장 이유와 또 휴장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현재는 7월 6일 오전 6시까지 현재 카지노 일반 영업장을 휴장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방역당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나 이런 지침들이 현재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130일 가까이 카지노 일반 영업장은 휴장 중이고요. 향후는 코로나19 추이 및 방역당국의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영업장의 휴장으로 강원랜드의 영업 손실도 상당히 막대할 것 같은데 이번 휴장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는 어떤지 또 휴장 연장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현재는 7월 5일까지, 2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130여 일 정도가 현재 일반 영업장 휴장입니다. 단순 추계로 한 5천억 정도가 넘는 저희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로서는 이제 방역, 저희 일반 영업장의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향후에 이제 손님들이 오셔도, 감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한 영업장을 현재 만들기 위해서도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부분은 현재 일단은 카지노 일반 영업장 개장을 해야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호 강원랜드 언론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